본격적으로 가을 특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 저희가 예전 학창시절에 가을 소풍을 가게 되면 백일장들 하지 않습니까? 오, 백일장, 저희가 한번 백일장. 오늘 무한도전 백일장 시작! 일단 각자 글을 짓기 전에 한번 좋은 시 한 편씩을 오. 있는 그대로 한번 딱 낭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제목 산이 날 애워서 산이 날 애워서 하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저 형은 교양 가야 돼. 졸려. 어우 졸려. 정말 교양 가야 돼. 아니 시를 좀 이렇게 젖어들게끔 읽어주셔야지. 정돈아 6시 내 고향 해야 돼. 6시 리포터 해라 리포터. 자 정준하 씨. 원래 신앙송은 다 이런 거예요. 정준하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맛이 갔습니다. 박명수 씨는 그 복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들풀. 방금 손수레가 지나간 자리 바퀴에 밟힌 들풀이 바득바득 구겨진 입을 편더. 제목 손수가 아긴 코를 닦고 아빤 땀을 닦고 할머니는 그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와. 여기서 느낀 점 준하 형은 발을 닦고 영수 형은 침을 닦고 홍철이는 그 수건으로 홍철이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이것도 미쳤네 이거? 이것도 미쳤네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나 다 얘기해 혜경아 날 따로 만나 얘가 진짜 말고 날 따로 만나 내가 다 얘기해줄게 내가 다 얘기해줄게 이제 나를 말할 때가 됐어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내 맹세해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걸어 내가 다 얘기할 거야 오, 너무 민감하죠, 그죠?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연애를 보면 나 이제 이거 어디지? 나도 이제 더 춥다고 연애를 만났는데 나 이거 숨을 내먹고 조금 전까지 먹고 있다가 갑자기 와, 큰일 나네, 큰일 나네.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너만 조금만 하면 난리야. 별 헤는 밤. 자, 화나셨어요? 아까랑 좀 달라요. 약간 짜증 섞였는데 지금.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니까요, 자꾸. 별 헤는 밤.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일어나. 야, 이쯤에서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대답도 안 해, 어머니. 아, 별 두 개? 세 개? 아, 하나. 다들 캐릭터 있어서. 그러면. 각자 시도 좋고 뭐 산문도 좋고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백일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각자 종이와 연필을 드릴게요. 야외 나와서 또 숙제해야 돼. 아. 자 박명수 씨는 제목이 용서해줘요. 아니 이거 무기명이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무기명이 칠까? 잘 쓰겠습니다. 무한 백일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써주신 무기명입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누가 썼는지 대충은 아마 짐작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진실! 누가 쓴 거지? 누가 썼지? 벌써 얘기할 때부터 진실! 아유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톤이 좀 높아서 그런 거죠. 자,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그분의 실명을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개 안 되는 거죠? 자, 진실! 아, 너무 진실이잖아. 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뭘 있는 그대로야.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저 박명수 씨, 저 박명수 씨도 거울 좀 보세요. 그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 좀 더 지금 아홉 살 인생이야. 자, 진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퍼 말아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오빠는 너희들 소녀밖에 없어요.
자, 끝까지 다른 분의 작품을 들어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기명입니다. 오늘 참 좋네. 제 친구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제 친구는 또 다른 하나, 합이 둘 있어요. 야, 이거지? 자, 그는 또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맑은 두 눈망울로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오빠를 믿어요. 오빠를 믿어요. 전 여러분의 오빠예요. 자, 무기명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진실. 너 쓴 거 아니지? 몰라 몰라.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팬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번엔 또 무기명입니다. 한 발짝 뒤의 나. 우와 좋다. 이거는 첫 행을 딱 읽는 순간 누가 썼는지 대충 나와요. PD는 날더러 제발 웃기라 하고 하하는 날더러 어색하다 하고 엄마는 왜 무한도전 안 나오냐 하시는 어이에 어이에. 이게 속 깊은 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이에 어이에 어이에. 힘들게 살 뺐더니 캐릭터 뺏기고 방송 분량 뺏기고 엄마는 왜 무한도전 안 나오냐 하시네. 어이에 어이에 어이에. 내 얘기도 들으면 재미있는 다들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엄마는 그럼 스펀지 가라 하시네. 어이에 어이에. 스펀지 뭐라고 다나는데. 하지만 한 발짝 뒤에 나는 그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어도 행복해. 아, 너무 종교를 빠지네. 이게 쭉 야, 앞에는 뭔가 한탄 섞인 말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이 모든 얘기들을 수습을 하네. 네. 자, 자, 다음은 제목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제목, 편. 인감도면 인감도. 자, 편. 내 편이 없는 나. 자, 무기명입니다. 너 무기명이야. 내 편이 없는 나. 모두 다 재석이의 편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쓸쓸한 이 내 마음 그 누가 알아줄까. 아무리 밥을 사도 아무리 술을 사도. 사긴 하는데 다 너무 드시죠. 그 다음에 웃겨요. 네. 아무리 밥을 사도 아무리 술을 사도 모두 다 부질없는 짓. 부질없는 짓. 왜 포인트가 어디야? 그렇게까지. 야, 무슨 포인트가 너무 안 맞는다. 아니, 빵, 다들 안 웃으시잖아요. 시청자들은 빵 터져요, 여기서. 아, 그래요? 자, 모두 다 부질없는 짓. 그 순간뿐이네. 쓸쓸한 이내 마음 그 누가 알아줄까. 마음으로는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 날 받아주는 곳이. 아니 여기가 웃음 포인트죠. 정말 웃음 포인트. 아니 시인의... 여기가 웃음. 자,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시인의 정말 애절한 마음이 나오면 그걸 시인의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좀 같이 감동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웃음 포인트. 그럼 시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웃음 포인트인가 여기가? 아니 시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문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예. 작가의 그 이해와 해석이 이게 다르니까. 네. 재석이는 좋겠다. 재석이는 좋겠다. 홍철이 하는 이중인 격차. 이게 시가 아니야. 네? 이거는 동네 투서. 낙서잖아요. 아니, 이거는 누구예요? 아니 이 좋은 작품. 원래 무기명인데. 예, 이건 시가 아니고 투서잖아요. 투서. 무기명이잖아 이거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정준하 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닐 수도 있죠. 네, 이거 편이라는 데서 다른 분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장난으로 던진. 그 저기 돌에 네. 고양이가 맞아요. 고양이가 맞아요. 고양이가 왜 맞아요? 앞으로 한 번은 추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거 좀 끄... 아 내 거랜다. 아니 이거 좀 빨리 읽어요. 어떤 사람 건지. 재석이는 좋겠다. 재석이는 좋겠다. 홍철이 하하는 이중인격자. 가식으로 뭉친 가식 같은 놈들. 와 좀 더. 야 우리 매도해. 아 그렇죠. 정준하 씨가 안 썼어요.
언젠가는 내 편이라더니 재석이 앞에선 금방 변해버리네. 그나마 하나 남은 형돈이한테 잘해야지. 영수형 바로 열어. 바로 열고. 근데 박명수는 왜 정이 안 갈까? 여기서 이름 안 나온 사람이 한 명인데요. 왜 정이 안 갈까? 근데 왜 박명수는 정이 안 갈까? 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뭐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방송에. 이분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난 제목 돌아와줘. 야, 이거 방송을 습적으로 한다. 야, 이거 프로포즈 아니야? 저희는 국내 최초 리얼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너무 리얼하다. 제 생각으로는 방송 역사상 돌아와줘요 제목만으로도 이렇게 웃긴 건 처음일 거예요. 야. 돌아와줘요. 아니, 녹화 들어오기는 시커 싸우더니 바로 또 빨간불 켜지니까. 자, 사랑하는 그대여 돌아와줘요. 와, 노래 가사.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로 와요.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하고파요. 우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지금 마음. 본인이 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감동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돌아와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로 와요. 사랑하는 그대여 함께 하고파요. 우와. 싫어? 싫다고 한 그대여 백도로 줘요. 싫다고 한 그대여 쉽게 불러요. 싫다고 한 그대여 청산합시다. 여기 또 반전 있어요. 싫어? 그래, 그럼 법정에서 만나. 진심이 어때요? 법은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아, 형수 받아주세요. 깜짝 놀랐네. 옷은 다른 거 입고. 화장실이 멀어요, 우리 여기서. 제목 비디오와 무한도전. 우와, 재석이입니다. 비! 아, 삼행시입니다. 비디오는 디! 디게 재밌다. 오! 오예. 할 수 있어 나옵니다. 무한도전 백일장 여기까지입니다. 백일장 뽑아 있어.